자, 여러분, 계곡가 근처에 자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많이 폈죠. 자, 이제 골무꽃이 이런 형태로 핍니다. 골무꽃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산골무꽃이에요. 산골무꽃. 아, 기본적으로 요 골무꽃들은 전부 다 꿀풀과거든요. 그래서 요 줄기를 보게 되면 사각입니다. 보이시죠? 사각이에요. 그리고 맨질맨질합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 두 장씩 이렇게 마주 나고요. 키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되겠네요. 자,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이건 야생화로만 봐주시기 바래요. 야생화와 그리고 약초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 산골무꽃에 대한 그 식용 여부는 나와 있질 않아요. 나물로 먹는다는 그런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 요런 건 이제, 아, 꿀풀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아, 염증을 다스리는 지통. 자, 염증에는 통증이 동반되죠. 그래서 지통이라 하면 그칠 지자에 이제 통. 통증 할 때 그 통자죠. 통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혈작용, 피가 잘 돌게 하는, 그리고 해독, 예, 독을 풀어주는 작용, 그리고 거풍, 풍을 제거하는, 예,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꿀풀과들, 예, 염증에 좋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 이건 너무너무 꽃이 예뻐요. 그래서 아, 약재로도 이용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 자라거든요. 예, 이쪽에 이제 그늘이 더 적기 때문에 아직 꽃은 안 폈는데, 예, 화훼용으로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약용하실 때는 요거는 이제 예, 전부 전초를 전부 다 말렸다가 아, 탕제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즙을 내 가지고 통증 부위에 또는 상처가 나잖아요. 이렇게 외용고로 외용약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처난 부위에. 자, 꿀풀과 예, 줄기가 사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꽃을 언뜻 보시면 그 독초인 투구꽃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잎과 줄기를 관찰하셔야 돼요. 예, 투구꽃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아재비과죠. 예, 잎이 상당히 결각이 심한 것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투구꽃이나 진범과도 예, 혹시라도 아, 이렇게 혼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산골무꽃 소개 드리면서 이동합니다.